3리트로 수많은 연예인이 받는다는 바로 그 경락 마사지. 단 한 번 손놀림으로 얼굴 선이 바뀌어 버린다. 지금 공개됩니다. 잠깐만, 이거 진짜. 진짜 노래 너무 좋아. 회장님, 저 프로 좋아하세요? 맨날 들으면서 광광 온다고. 오, 잘 됐네요. 오늘은 연예인 얼굴 경락을 체험해본 실험체로 출연합니다. 연예인 얼굴 경락? 그게 뭐야? 경락은 피부나 신체에 있는 반응점을 연결한 경로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V라인이나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에 탁월하다 하여 연예인들이 꼭 그렇게 촬영 전에 받고 간다네요. 마사지 한 번으로 얼굴이 바로 작아진다고? 물론 경락 후 집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셀프 마사지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가수를 꿈꾸는 일반인이 얼굴 경락을 받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찰해보도록 하죠. 성형외과에 갔다. 남자보다 두꺼운 턱이라고 하셨다. 이름 권아영, 나이 25. 이전은 방송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광대와 사각턱이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성형까지 생각해본 정도라는데 그런 이자가 연예인 경락 마사지를 받은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개 같은 변화! 경락 마사지! 빨리 갑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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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대박. 와우. 얼굴에 고민이 있으세요? 광대나 사각턱. 아, 턱라인이 옆으로 넓어졌어요. 특히 왼쪽 얼굴이 더 크세요. 약간 입도 앞으로 조금 돌출된 네. 것도 있고 해서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손을 쓰면 얼굴이 커져요. 다시 돌려놔야 되거든요. 몸을 같이 변화를 시키면서 얼굴형을 바꿔드릴 거예요. 되게 짧은 시간에 변화가 되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한희 씨가 얼굴형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한희 조금 만들어줄 수 있는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2시간 만에 이한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실까요? 네, 제가 우선 오른쪽을 먼저 바꿔드릴게요. 네. 오른쪽만. 기성인데 뒤에 붙여놓으면 부종이 빠져요. 얼굴 부종이. 네. 목이. 아, 지금 목이 성장합니다. 자. 벌써 리액션 해장 것 같은데 이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부상이 그런데 되게 넓어지셨네요. 아유, 아유 너무 행복해하시네요. 이것은 비밀 기법인가요? 네, 이거는 공개되면 안 되는 비밀 기법입니다. 여러분 하루 빨리 오세요, 저. 아, 진짜 너무. 나 사업 중간 침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얼굴이 좀 변화가 됐는데. 여러분 보시는 거 그대로 보시면 사실 여기가 커진 느낌이죠. 여기 벌써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부은 거 아닌데? 여기 해시를 받은 거 아닌데? 아, 왼쪽은 태백산맥이고 오른쪽은 거의 지금 우리 집 앞 민둥산이거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반대쪽 얼굴을 받는다 합니다. 볼게요. 보통은 잠깐인 것 같아요. 보통은 잠깐 인간인 것 같아. 완전 죽기 3초 전입니다. 개비서,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실험체가 말이 많아 분량이 별로 없네요. 뭐야, 뭘 그런 걸로 그래. 근데 개비서, 저건 계속 안 받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 좀 삐지지 말고 설명해달라고. 전 그렇게 원하신다면요. 유지가 가능하도록 원장님이 셀프 마사지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보시죠. 턱 밑으로. 오! 만약에 이게 기계가 없으면 그냥 붓을 쓰셔도 돼요. 기계를 돌리면 여기 날이 서는 근육이 있거든요. 턱 밑으로. 오! 뼈 속으로. 자, 오늘은 1일차 저녁입니다. 일단 목의 근육부터 풀어줍니다. 근육을 찢어주듯이. 수술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광대 쪽도 뼈를 딱 잡고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오늘은 관리한 지 3일차 되는 날입니다. 광대 여기 안쪽부터 이렇게 네. 네. 오늘은 관리를 시작한 지 4일차입니다. 오늘은 홈케어 끝! 안녕!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 안녕, 나는 게장이야. 여기는 개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셔. 비서 지금 잘생겼죠?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리스트 25살 권하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경락 마사지는 왜 받았나요? 딱 봤을 땐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보니까 광대나 턱선 라인이 많이 부각되더라고요. 칼을 대지 않고도 얼굴형을 변형시킬 수 있는, 아니면 연예인들 분들은 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오, 그럼 본인이 연예인이라는 건가? 이 조만간이요. 그럼 노래 한 소절만 불러줘. 뭐 노래 하나 해드릴까요? 해드릴까요? 예.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그럼 얼굴 경락은 몇 회 받은 거지? 저는 저번 주에 1회, 그리고 오늘 2회 1시간 특별히 원장님 케어로 받았다고요. 저희 계장님께서도 V라인 되고 싶다고 얼마 전에 슈링크를 받으셨는데, 근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어. 슈링크는 일시적인 탄력인 거예요. 계장님도 좀 받으셔야겠는데요. 왜? 아, 머리뼈도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나 머리 작아. 전혀 안 작아 보이는데요. 살짝 데프콘. 아, 죄송합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달걀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도 들면서 탄력도 많이 처지고 그를 제자리로 옮겨주시는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얼마나 아파? 경락 익히 들리는 소문은 엄청 아프다, 뭐 진짜 아프다 이런 소문이 들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엄청 아팠습니다. 병원에 온다면은 피는 안 나는데 피가 나는 것 같다? 이 정도.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 반응 제가 딱 두 가지로 나뉘자면, 제자들은 일단 선생님 많이 살 빠진 것 같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눈이랑 얼굴 라인이 많이 동글동글해진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인상이 부드러워졌는지 데이터로 비교해 보시죠. 회장님, 진짜가 나타난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사지 너무 좋아.